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이진우 대표 그리고 정영진 대표 이사를 모시고 있는 일반 직원 아닙니까? 네, 저도 이제 좀 직함을 달라 그래서 3프로 주식대학 학장입니다, 제가. 아, 그렇습니까? 물론 정식 인가 학원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끼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결단을 내린 거죠. 겨울학기 이수하신 분 중에 시험 성적 우수자인데 60점 이상 맞은 분들 무려 320분께 장학금을 드리죠. 10분은 전액 장학금, 10분은 반액 장학금, 반장이라고 하죠. 나머지 300분은 책장이라고요. 책장학금으로 저희 베스트셀러를 한 권씩 다 우송해드리는데요. 우리 장우석 본부장도 지금 그 미국 주식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게 봄학기인데 이것도 이제 조만간 시험을 봐서, 물론 시험을 안 보신다고 해서 여러분 뭐 페널티는 없어요. 시험을 보셔서 성적 우수자 60점 이상 되는 분들 전원에게, 전원은 안 될 수도 있구나.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전장, 반장, 책장을 드릴 테니까, 예, 또 혹시 압니까? 전액 장학금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예,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장우석 본부장도 좀 응원해 주세요. 연불리보다 지금 많이 수강생이 모자릅니다, 여러분. 예, 미주미 이 글로벌에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란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고란 어떻게 된 거 그만두셨다면서요. 네, 회사는 나왔고요. 알기 쉬운 경제 뉴스 네. 고란TV 알고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소문이 말이죠. 네. 고란 기자 500개 있다는 소문이 났어요. 근데 사실 네,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500개 있으면 조금 아 네. 500개를 뭐 저 1000불 때 샀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렇진 어떻게 않습니다. 된 겁니까? 네, 네? 제가 회사 나올 때 약간 신빙성 있는 찌라시는 비트코인 네. 50개 있다 혹은 50억 벌었다 뭐 이런 저는 500개로 들었거든요. 500개는 너무 과장된 것 같고요. 네. 실은 그렇게 없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알고란 TV를 알고란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니 알부자다. 네, 지금 예 네, 지금 유튜브 여시고 알고란 네.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500개 없긴 드리겠습니다. 없구나. 이 정도까지는 안 하거든 통상. 이 정도까지 직접적으로 막 들이대지는 않는데 다섯 네. 개쯤 있는 것 같다 내버리니까. 제가 조금 있는데요. 네,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여기 나와서. 아니 왜냐하면 네. 메이저 언론사에 굉장히 그 유명한 기자직을 던졌으니까 뭔가 있을 거다. 추론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뭐 벌긴 벌었는데요. 네. 오늘 아까 시작하기 전에 1억으로 400억 만든 썰 말씀드렸잖아요. 네, 손 모시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코인 커뮤니티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보면 저도 돈 벌었거든요. 그런데 네.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현타가 옵니다. 나는 뭐 했나 지금까지. 네. 정말들 많이들 보셨어요. 진짜. 그럼 지금 그 알고란 유튜브는 네네. 혼자 진행하시는 건가요? 혼자 거창하게 표현하면 1인 미디어 대표고요. 현실은 방구석 유튜버로 지금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세요. 자주 나오세요, 그러면. 아, 불러주시면 저는 여기 나올 때 너무 설렜어요. 구독자가 그래? 얼마나 늘어날까. 코인만 하시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요. 경제 뉴스 전반에 대해서 알려드린다라고 했는데 쉽게 맥락을 짚어서.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알고란 시작할 때 코인 뉴스는 좀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한쪽으로 이미지가 굳어질까 봐.
그렇다가 요새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렇죠. 아니, 굳어지는 게 낫지 않아요 요즘은 그냥? 네?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 들어올 때 노 져야 된다. 그래서 아, 여기저기 오케이. 많이 나가서 네, 홍보도 하고 비트코인 관련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있습니다. 뭐 이것도 지금 어리석은 질문이긴 한데 어디까지 오르는 거예요 이거? 그거야 모르죠 네? 뭐.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요. 네. 비트코인이 왜 오르냐라고 보면 이제 세 가지 보통 이제 얘기를 들어요. 네. 일단 가장 가까이는 최근에 그러면 또 많이 올랐냐를 네. 보면 아무래도 코인베이스 상장이 관련돼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상장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의 가상자산 산업의 역사적 이정표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제도권으로 그야말로 한 발 들어가는 한 걸음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고요. 이건 말고 지난해부터 왜 이렇게 올랐냐를 보면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주식도 그렇지만 사실 모든 자산 가격에 다 버블이냐 뭐 아니냐는 뭐 논란 떠나서 많이 올랐어요. 모든 자산 가격이. 그중에 하나도 비트코인도 오른 거고요. 그야말로 유동성이 넘쳐나니까 이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지금 이 풀린 돈 달러의 타락 여기에 네. 대응할 수 있는 자산들을 찾아서 전 세계로 어딘가로 막 돈이 떠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비트코인에도 돈이 들어오면서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한 이 저는 이게 약간 2017년 18년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는데요. 2017 18년에는 사실 누가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렸냐를 보면 제가 비트코인을 맨 처음 샀을 때가 120만 원 정도에 샀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0.1개만 샀어요. 네. 근데 전 재산을 박았어야 되는데. 12만 원씩 산 거예요? 네. 12만 네, 원어치? 맞아요. 네, 제가 12만 원어치 비트코인 사고요. 8만 원어치 이더리움을 샀습니다. 네. 그때 이더리움을 산 이유는 20만 원 입금하고서 비트를 0.1개 산 다음에 네. 8만 원을 가지고 뭐 하지라고 보니까 비트코인보다는 상당히 싼 당시 이더리움 가격이 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사고서 있다가 본격적으로 제가 투자를 시작한 건 사실 2017년 이른바 네. 암호화폐 시장의 1차 불장이 왔을 때 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사실 엄청난 수익을 보지는 못했고요. 네. 사실 그 이후에 2018년 이후에 제가 2018년 초 불장에는 사실 비트코인만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당시에 저도 약간 알트가 미래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으로 치면 사실 싼 것들 잡코인들 왜냐면 그때 들고 있으면 하루 아침 일어나면 두 배씩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때 투자하셨던 그래서 알트코인 중에서 사라진 것도 있습니까? 사라진 거는 없지만 먼지가 된 것들은 있죠. 아니 사라지진 않아요. 사라지진 않아요. 100불에 네. 샀는데 아 100불짜리는 네. 없었겠지. 예를 들면 10불에 샀는데 0.5달러 이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니, 내가 그거 다 봤어요. 잔고를. 네. 누구 뭔지 아세요? 누구 거? 누구? 노홍철. 아. 나 보여주더라고. 형님 이거 보세요. 이렇게 먼지가 돼 있어요. 와 어떻게 그런 것만 갖고 있냐 홍철이. 그래서 제가 2018년에 그렇게 알트코인이 무너지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아 알트는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뭐 먼지만 남았지만 어쨌든 알트를 다 정리를 하고 네. 그때부터 2018년 하반기부터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월급을 받으면 네. 비트코인을 계속 사서 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최근에 비트코인을 산 건 6,400만 원대에 샀어요. 또 사셨어요? 네. 제가 월급 받으면 계속 사거든요. 야, 120만 원에 산 거를 6,400만 원에서 산다고요? 네. 와 대박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2018년에 먼지 알트를 다 정리를 하고 비트로 갈아탄 다음부터는 사실 비트를 팔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사실 제가 이 현실 세계에서 돈이 필요한 일이 좀 있어서 비트를 한 개 팔았습니다. 그거 저한테 빼고는, 얘기를 하시지 그냥. 네? 제가 빌려드릴 텐데. 네? 비트담보대출. 아 그게 그때 왜 팔았냐면요. 아 저 돈이 필요한데 조금 더 기다릴 여유는 있는데 김치 프리미엄이 네. 2월 달에 마이너스에 있다가 8%대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비싸다. 과열이다 비싸다라고 해서 팔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20%를 넘을 때까지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적이 있었어요. 김프가 지금 상한가예요. 지금 근데 사실 좀 또 내려왔어요. 네, 김프로. 아, 네, 죄송합니다. 그 하이 개그를 제가 받아치지 못했네요. 네. 아니, 그런데요, 아까 이제 차이점을 2017년도 불장은 개인들이 이끌었고, 근데 최근에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는 기관들이 사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또 방금 말씀하셨던 코인베이스의 상장, 거기다가 뭐 페이팔도 뭐 이용한다, 테슬라도 이용한다.
이게 정말로 이게 제도권으로 가는 단계를 한 발 한 발 밟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그 3월 19일이에요. 주식시장에서도 19일인가요? 저점 찍었을 때 코스피가. 네. 3월 19일에 비트코인이 4,000달러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6만 한 3,000달러? 네, 지난해 네. 3월 19일에. 그러다 지금 이 거의 10배 넘게 올랐거든요. 네. 그럼 왜 10배 넘게 올랐냐를 보면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요인들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래리 핑크 블랙락 회장이 그 인터뷰를 한 기사 내용을 보니까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래리 핑크 회장이 얘기했어요. 뭐 블랙락은 다 아시겠지만 운용자산이 8천억 달러 세계 1위죠. 네, 세계 1위. 어, 8조 달러죠. 8조 달러. 9천억. 9,000조 원이죠. 그런 곳까지 이제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데가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네. 우리가 고객들을 위한 상품을 제공하겠다라고 예. 이제 지금 태세 전환을 했거든요. 예. 사실 17년, 18년만 해도 제일 유명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예. 사기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JP 모건이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과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얘기할 코인베이스가 상장이 됐잖아요. 그 상장됐는데, 어휴, 그거 뭐, 그게 보니까 골드만삭스 시가총액하고 비슷해졌더군요. 장중 고점 때 보니까. 맞아요. 골드만삭스가 1,100억 달러인데, 네. 1,120억 달러까지 찍었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지없이 제롬 파월이 또 한마디. 네네. 야, 이건 문제다. 근데 계속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살 기회를 준 거야, 보니까. 이 제롬 파월 거의 작전 세력처럼. 아니, 네?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본다라고 했잖아요. 네. 제롬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은 투기적 자산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그 앞에 보면은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느냐. 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금을 투자 대상으로 삼았던 것처럼 예. 비트코인도 역시 투자 자산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앞에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화폐가 될 수도 없고 투기일 뿐이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게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투기일 뿐이다. 여기에 집중하시는 거고요. 오히려 투자하는 사람들은 야 연준 의장까지 이제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인정하는구나. 투자의 대상이다. 근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투자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용어를 약간 이제 네. 그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게 투기 자산이라고 할 때에 그 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갬블을 생각하잖아요. 갬블. 네. 근데 사실 국제 투자 시장에서 예를 들면 원유 선물 같은 거. 그 투기적 수요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실수요가 아닌 수요. 그걸 투기적 수요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측면에서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래 샀다 팔았다 할 수는 있지 이렇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가치를 인정받은 거는 실질적으로 쓰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뭐 산업용으로도 쓰이고 이도 만들고 장식품으로도 쓰고 하는데 사실 금값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랐냐를 보면 네. 뭐 사실 제가 그 금 그래프를 보니까 70년대 이후에 세 번의 약간 이렇게 상승 그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가 71년 닉슨 쇼크 금퇴환. 이제 바꿔주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선언한 거죠. 그다음에 79년에서 80년에 이 중동에서 그 소련과 아프간 전쟁이 있었고요. 중동이 좀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금을 찾았던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타난 본격적인 대세 상승의 출발이 어디냐면 2004년에 금 ETF가 나왔을 때. 이 금 ETF는 뭐냐면 금이라고 하는 실질적 가치와 실질 네. 가치와 그다음에 투자 가치가 있는 것 가운데 이 투자 가치 부분이 사실 약간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네. 금 무겁고 그거 어떻게 실물 현물 막 거래해야 되고 이런 거니까. 네. 그런데 ETF가 나오면서 투자 가치를 극대화한 어떤 금융 상품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금값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을 보자면 금 가운데서 실물 가치는 싹 빼고 투자 네. 가치만 뽑아서 만든 디지털 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에 대한 실질 가치 때문에 실질 수요 때문에 금값이 형성된다기보다는 투기적 수요 때문에 그렇죠. 금값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투기적 수요에 더 적합한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쪽으로 더 돈이 몰리는 거죠. 하기가 금은 사실은 선물로 그죠? 금 선물 같은 네네. 걸로 투기적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그 실제로 그거는 뭐 계속 롤오버도 해야 되고 그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불편함이 있죠. 맞아요. 롤오버 안 하면 실물 딜리버리 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원유하고 비슷한 거니까. 네네. 근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고 24시간 팽팽 돌아가고. 맞습니다. 아 요즘 내가 이것 때문에 네. 지인들을 만났더니 네.
주식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은 주식 시장이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뭐 어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면서 네. 약간 투기의 민족 느낌 있잖아요. 네. 굉장히 변동성을 선호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식 재미없다라고 코인 시장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막상 들어오시고 나면 야, 비트코인도 재미없다. 라면서 알트코인으로 가세요. 사실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 시장 가운데 유독 비트코인 거래 비중이 낮고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높은 국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정상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60% 안팎이에요. 지금은 조금 비중이 내려와서 한 55% 전후인데 네. 그러면 거래 대금이 대충 비트코인이 절반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업비트 국내 최대 거래소에서 거래된 거래량을 보면 제가 어제 보니까 리플이 4조 찍고요. 거래량이 24시간 거래량. 도지코인이라는 것도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면서 3조 9천억 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네. 찍어요. 비트코인은 거래량이 7천억.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네. 네. 비트코인은 그냥 바이앤홀딩 하는 거네. 맞아요. 약간 그런 약간 투자자들이 많고요. 좀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그다음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화끈하긴 합니다. 주식 거래 대금이 줄어든 이유가 있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또 이제 장의 성격이 대형주 장세였잖아요. 1월 4일 날 4조 몇천억이 들어왔는데 그거 다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거 산 거거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9만 2천 뭐 이런 거. 아직 8만 원에서 꿈쩍도 안 하니까. 지금 오늘 삼성전자 종가가 얼마죠? 뭐 8만 3천 원. 뭐 제가 1월 달에 삼성전자를 네. 마지막으로 주식 자산을 모두 정리하고 다 비트코인으로 옮겨갔거든요. 아, 계속 매도 가격이 8만 3천 원입니다. 제가. 근데 아직도 지금 8만 3천 원. 아, 그 정도일 겁니다. 계속. 고난 기자님. 네. 기자 고만두셨다고. 아, 씨. 진짜 네. 너무 했을 거 아니에요? 3월에 다 팔고. 아니, 제가, 다 비트야? 다? 제가 그래서 야 너는 코인 투자만 하냐라고 보면 저는 네. 그렇게 얘기해요. 야 지금 투자 자산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주식, 부동산, 뭐 저기 코인, 뭐 채권,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제가 잘 알고 유망하다고 하는 자산을 투자를 하는데요. 일례로 3월달에 이제 주식도 코인도 폭락을 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네. 이제 영끌해가지고 영끌? 한 주식 절반? 코인 절반 정도를 샀어요. 네. 그때 주식은 이른바 이제 BBIG 테마로 해가지고 주로 샀어요. 네. 근데 사실 주식 성과가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한 다음에 야 이게 뭔가 페이팔 이슈 터지고 막 이러면서 비트코인은 더 갈 것 같다라면서 비트코인 이제 매수를 점점 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안 갔기 때문에 더 갈 것 같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만 올 1월까지 들고 갔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삼성전자는 더 이상 뭔가 상승 모멘텀이 좀 약할 것 같다라고 해서 팔고서 이제 비트로 갈아탄 거죠. 비트로. 그러다가 이제 코인베이스가 상장이 됐잖아요. 자, 비트코인까지는 내가 혹시 이제 좀 왜냐면 이게 피곤하거든 사실 아, 또. 맞아요. 익사이팅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피곤한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여기하고 연동해 있는 어떤 주식을 사보자. 그래서 코인베이스. 왜냐면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면 수수료도 계속 늘 거고 네. 그렇잖아요. 적정 가치라고 보세요. 골드만삭스하고 똑같아요. 사실 골드만삭스보다는 장중 종가로 보자면 약간 못 미치고 아니, 어쨌든. 이렇게 비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업종이 비슷한 그 NYSE 뉴욕 거래소의 모회사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룹 있잖아요. 네. ICE 그 네. 그룹하고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나스닥하고 합치면 대충 코인베이스하고 시가총액이 비슷합니다. 대박이다. 근데 그 시장이 품고 있는 종목들의 시가총액으로만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네. 또 거래소의 시가총액으로 보면 네. 비슷하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네요. 네, 흥미롭죠. 네. 그리고 약간 이 코인베이스 상장하면서 사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이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연결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른바 이제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어떤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비트코인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가치가 0이 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네. 반면에 반대로 말하면 어느 날 뭐 1년 뒤에 갑자기 이게 뭐 10억이 된다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못 하시죠. 만약 이렇게 분석하시고 실적이 나와야지 되고 이런 분들은 그러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건 간에 일단 거래량이 많으면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적과 연결이 되니까 오히려 아 코인베이스에 투자하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코인 투자 안 하신 분들 가운데.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의 실적을 봤더니요. 저는 코인베이스 투자가 적정 가치냐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코인베이스는
그 뭔가 기대감 이 부분은 어쨌든 디지털 자산 시장 그다음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커질 거니까 기대감 측면에서는 충분히 얘기가 된다고 봐요. 반면에 이제 그 리스크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크게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어쨌든 뭐 일종의 옛날에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이제 천수답 이라고 했잖아요. 네. 거래량 늘어서 수수료 장사하고 했는데 그렇죠. 사실 코인베이스 역시 대부분의 이익이 대부분의 매출이 수수료에서 나옵니다. 네. 한 80%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코인 시장이 화랑이었을 때는 돈을 잘 벌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2018년, 19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잘 못 그렇죠. 벌었어요. 제가 그래서 SEC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해서 조사를 한번 해갖고 와봤는데 2019년에요. 거래 대금이 799억 달러였어요. 네. 2020년에는 1931억 달러. 와. 그런데 2021년 1분기에는 3350억 달러. 와. 1분기에만. 정말 대박이네. 올해가 뜨거운 거죠. 네. 그리고 2019년에는요. 순이익이 얼마였나라고 보면 3천만 달러 적자였어요. 그런데 2020년에 3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요. 2021년 1분기. 1분기입니다. 1분기에 네. 7억 3천만에서 8억 달러 정도 흑자를 볼 순이익을 올릴 것 같다라고 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영업이익이 대충 그 에비타라는 표현하죠. 그 에비타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 1분기에 11억 달러예요. 그러면 1분기처럼 나머지 3개 분기를 더 번다라고 보면 곱하기 4하면 44억 달러 버는 거거든요. 44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50조입니까? 아, 5조. 5조입니까? 네네네네. 아, 네, 계산도 잘하는데. 네네네. 6조 가까이.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지난해 이제 영업이익을 가지고 펄을 계산을 하면 189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올해 영업이익을 가지고 예상을 해보면 30배가 안 나와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뉴욕증권거래소의 그 퍼가 얼마냐면 31배거든요. 뉴욕증권거래소는 옛날 산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야말로 성장성이 엄청나게 기대되는 거면 네. 뉴욕거래소보다 펄을 한 3배, 뭐 4배는 더 줘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비싼 게 아니다가 되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2019년처럼 장사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인 거죠. 근데 저 한번 꼬집어 주실래요? 왜? 이게 자꾸 말씀을 살 좀 있으시네. 살이 좀 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빠져들어서 저도 내일부터 코인 해야 되나 이러고 싶어가지고 네.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항상 네. 제가 막 떠들고 나면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 사 말어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럼 저는 항상 말해요. 비트코인 사세요 라고 얘기해요. 네. 그럼 아까 얘기라도 맥락이 닿는데 그래서 며칠 뒤에 비트코인 샀어요 라고 물어보면 안 샀지. 비싸서 못 샀지. 네. 알트코인 대신 딴 거 났어 이러면서 이상한 코인을 말씀을 하세요. 네. 아. 네, 저는 사실 비트코인 투자하는 분들은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이 있겠지만 장기 상승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 상승의 믿음에 이른바 이제 대형 기관들이 다 들어온 상황이라서 추세를 되돌리긴 쉽지가 않다는 생각인데. 규제. 네,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아까 했던 질문 마저 마무리하고 네. 규제로 넘어갈게요. 코인베이스 리스크에 대해서 아까 네. 그 코인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가 너무 좌우가 된다라는 네.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2000년대에 증권사 수수료 경쟁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거의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하다가 키움증권이 0.01로 최저 수수료 들고 나오면서 그야말로 이제 아사리판이 됐잖아요. 지금 네. 여의도 바닥이. 네. 그렇죠. 돈을 네. 못 버니까. 그런데 지금 코인베이스가 수수료로 얼마를 받냐면요. 대충 일단 기본 수수료로 0.5% 깔고 가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거래 금액에 따라서 일단 그 최저 수수료를 또 부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100달러를 거래한다라고 하면 수수료가 3.49% 붙습니다. 3.49%예요? 네. 그러니까 100달러를 거래하면 3.49달러가 수수료 붙는 거예요. 더 높아지면 높아지면 좀 싸지죠. 싸지겠지. 그래서 평균으로 봤더니 1분기 한 0.57% 정도 수수료가 부과가 됐대요. 근데 지금 미국의 주식 거래 수수료가 0.01%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제가 아까 거래량 기준으로 거래량이 3,350억 달러가 거래됐다라고 했잖아요. 네. 볼륨이. 네. 그러면 매출을 만약에 이 볼륨에다가 미국 주식 거래소를 그 수수료를 적용을 하면 1분기 매출이 얼마로 줄어드냐면 3,350만 달러로 줄어요. 물론 코인베이스가 시장에 첫 번째로 진출했고 나스닥에도 상장을 했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거래소이기 네. 때문에 지금은 다 코인베이스를 거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가 사실 코인베이스를 제일 많이 이용을 해요. 개인들보다는. 네. 아무래도 기관 네.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코인베이스가 첫 발을 디뎠지만 뒤에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뒤에 예를 들어서 크라켄 같은 거래소만 해도 1.5 받아요. 100달러 거래하면 1.5달러. 절반이거든요. 네.
그러면 크라켄도 이제 상장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런 애들도 지금 제도권 들어오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나스닥에 상장되고, 예를 들어서 뭐 전부 뭐 규제 방안을 마련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굳이 코인베이스를 안 쓸 수도 있죠. 물론 이 거래소라고 하는 게 지금 코인 거래소의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의 거래소와는 개념이 좀 달라요. 주식은 한국 거래소가 있고 굉장히 여러 개의 증권사가 중간에서 회원사로 매매를 이제 약간 중개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코인 시장에서 거래소는 한국 거래소 더하기 삼성증권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역할이.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거래소 안에서 유동성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네.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팔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호가창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내가 던지면 가격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의 덩치가 수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이용하는데 약간 아, 요인이 될 수는 있거든요. 호가 비드 오퍼 스프레드가 촘촘해.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데는 그럼 놀고 있냐? 거래소 약간 수수료를 낮추면서 열심히 영업을 하면 그렇죠. 다른 데도 볼륨을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더 이상 코인베이스를 이용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수수료는 낮아질 거다. 하지만 예. 시장 자체 사이즈가 달라진다. 볼륨이 커질 거다. 네. 그러면 이 시장이 100일 때와 1000일 때에 100일 때 80% 먹는 회사는 80만 원밖에 못 벌지만 시장이 만약에 1000으로 커졌을 때는 30%만 먹어도 300만 원 먹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는 쪽도 있고 아니면 수수료 경쟁이 치열화되면서 코인베이스가 갖고 있는 이른바 이제 그 선점했던 그런 이의 그 뭐랄까 장점이 좀 사라지면서 이 기업 가치가 과연 정당화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네. 아 이거 관련돼서 근데 우리 네. 그 돈나무 언니는 어제 캐시오드. 대충 한 75만 주를 샀습니다.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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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돈나무 언니. 아, 근데 네. 요즘 그 언니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네. 그 언니가 역시 가자를 외치면서 최근에 테슬라 비중이 좀 줄었대요. 그거 가지고 이제 코인베이스 75만 주 정도 샀습니다. 네. 그 규제에 관련돼 가지고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그 SK증권의 한대원 연구원이라고요. 여기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부르지 않았나? 아, 불렀나? 한번 네. 모셨던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 준비 중이에요, 저희가 모시려고. 아, 보고서를 냈는데 제목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비트코인 지금 사면 늦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 답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규제 리스크 관련돼서 규제 리스크는 코인베이스 상장으로 끝났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런 바에 그냥 사실 제도권의 보호를 못 받고 이제 일부잖아요. 그런데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나스닥 상장에 나스닥에 만약에 상장시켰어요. 네. 그 가운데 코인에 대한 우리나라 이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처럼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하겠다 식의 규제를 내놓으면 그건 이른바 나스닥에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까지 저버리는 겁니다. 그러겠죠. 나스닥에 그런 기업을 상장시켜라는 거죠. 게다가 나스닥이라고 하는 건 미국 사람들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다 거래하는 거래소예요. 네. 네. 그런데 미국의 규제 당국이 그 코인 거래소를 대고 뭐 암호화폐 이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인 규제를 외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나스닥 상장으로 얘기 끝났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 게리 겐슬러라는 전 이제 MIT, CFTC 위원장을 했고 MIT에서 이제 심지어 암호화폐를 과목으로 해서 가르쳤어요. 그 슬론 MBA 경영대학원에서 그분이 지금 신임 SEC 위원장이 됐거든요. 이분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조회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취임하면서 아마 비트코인 ETF 승인이 빨라질 거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ETF 승인이야말로 제도권에 진입하는 거잖아요. ETF 거래소의 코인베이스 최대 거래소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고 ETF까지 되면 규제 리스크는 상당히 줄어들 네,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다. 다만 이거예요. 그냥 규제 당국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게 테러 자금 등에 활용될 수가 있잖아요. 불법 자금으로. 네. 요거에 자금 세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제 확실히 넘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여러 가지 제도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페데프라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그런 데서 이제 글로벌 약간 기준 같은 걸 마련을 하고 그에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특금법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규제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세금이잖아요. 네네. 세금은 어떻게 보세요? 세금은 단기 약재 장기 호재라고 불고 있습니다. 단기 약재는 일단 이익의 20%를 떼가잖아요. 네.
생돈 나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전히 이제 단기 악재라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금을 뗀다는 얘기는 정말 뭐 자산에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한다라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악재, 장기 호재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올라가지고 거래도 많아져가지고 드신 분이 많아가지고 떼보니까 어이 꽤 되네. 근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아 이게 좀 되게 슬픈 얘기지만 이런 불장에서도 돈을 잃는 분들이 꽤 계세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 거래세를 거두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거래세.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세금 과세 구조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이제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이제 매기는 건데 사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과세 시스템이 잘 마련이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국경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에서 뭔가 거래를 해가지고 뭔가가 이제 소득을 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돈을 벌면 이게 본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이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국내에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한 거는 국내 거래소에서는 그냥 국세청에 가서 너네 거래자료 다 내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다 거둘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국내 거래소는 이미 이제 세금을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시스템을 말할지에 대해서 이미 지금 시스템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 업비트가 아니라 글로벌 최대 거래소가 이제 예를 들어 바이낸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바이낸스한테 야 우리 한국인들 자료 좀 내놔라고 하면 바이낸스가 안 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신고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의문이죠. 성실한 신고인데 약간 지금 현재 정부 스탠스는 뭐냐면 성실히 신고해 걸리면 죽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세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가 않아가지고 와, 내년에 대혼란이 빚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 약간 우려가 됩니다. 네, 어쨌든 그 자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네요. 그래서 이 제도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의 안정성은 고양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게 현재 8천만 원대 가격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건데 안 팝니까? 네? 안 팔아요? 돈 필요하면 팔아야죠. 네, 지금은 이게 뭔가 별로 악재가 없어요. 오히려 기관들의 매수세가 더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호재가 더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이제 홀드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아 근데 뭐 저 대출도 해준다면서요? 그런 업체들도 있다며요? 네 있습니다. 네. 네네네. 거기서 그게 저런 거 아니에요? 주담보 대출 비슷한 거? 아 그렇죠 그렇죠. 코인 담보 대출을 코인 담보 대출. 네네네. 네. 근데 코인의 가치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는데 담보 대출을 해주는 건 아니죠. 그게 훨씬 더 안전해. 그거 모르시구나. 대출해서 대출하잖아요. 그러면 저 LTV 딱 해가지고 딱 그 하면 바로 매각이에요. 그게 이게 다 코드화돼 있기 때문이에요. 네, 바로 매각. 담보 비율 바로 하면은 네. 시장에 이른바 그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면 8천 원에 던집니다. 아, 그런 바로, 식으로 바로 그 약정하고 네. 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맞아요. 네. 게다가 이게 사람이 하면은 여러 가지로 뭔가 좀 지연이 생기잖아요. 여기는 컴퓨터로 코드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냥 무자비하게 일어납니다. 무자비하게.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믿음 신뢰를 가지고 네네.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시장에 이제 다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플랫폼화 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형태의 어떤 코인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꼽힌 게 리플,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리플은 잘 모르겠고요. 네.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 제가 이 얘기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됐었는데 저는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편향적이다라는 네.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2018년부터 비트만 사서 모았다고 했잖아요. 이더리움은 안 샀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여름 한 6월 7월부터 이더리움을 사기 시작했어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플랫폼이 되려면 플랫폼 자체 기능도 우수해야 되고 플랫폼 위에 얹어지는 애플리케이션 이거를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화를 붙여서 D앱이라고 부르거든요. D앱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뭔가 킬러 앱, 킬러 D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이더리움이 나왔을 때 이더리움의 플랫폼 기능이라고 하는 건 자금 모집 수단, 이른바 이제 ICO의 플랫폼이 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럼 뭔가 정말 그럴듯한 D앱이 나왔느냐? 없었어요, 제대로.
그래서 되게 실망스러웠거든요. 네. 네. 그런데 2020년 6월, 그러니까 2020년부터 어떤 D앱이 나왔냐면 이른바 이제 디파이라는 앱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름 우리 그냥 현실 지금 현재 이 현실 세계로 치자면 금융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라고 해서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데 이 디파이 앱들이 나오면서 정말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른바 킬러 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이들 얘기 들어보셨던 NFT. 이게 어디를 기반으로 발행이 되느냐.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이 됩니다. 아, 이더리움이 이제 드디어 플랫폼으로 기능하는구나. 게다가 이제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이제 트래픽이 몰리니까 이게 막 지연이 되고 막 가스비라고 하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쯤 되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초대형 업그레이드를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아,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데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둘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난해부터 이제 이더리움도 투자를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자, 아, 코인 얘기를 사실은 이제 코인 베이스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장 이슈 때문에 우리 고란 기자를 저희가 모셨는데 이 코인 얘기하다 보니 사실 코인의 가격 결정 구조라든지 네네. 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투자를 연결하는 또 이 코인 생태계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현재로만 보면 약간 대척점에 있는 자산 네네. 같기도 해요. 네네. 아까도 삼성전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한 가지는 이제 과연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아까 0원, 0달러, 또 뭐 1억, 뭐 1억 원 뭐 이런 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야 기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손이 잘 안 나가는 자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서 어떤 동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는 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한국 기자분들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투자와 연구를 함께 해온 네. 취재를 함께 해온 고란 기자를 모셨는데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네. 하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분들을 걱정 안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많은 한국 분들이나 제 주변에도 봐도 비트코인이 아니라 굉장히 알트. 약간 실체가 정말 뭔가 이게 있냐 싶은 약간 이런 알트코인들 많이 하세요. 하려면 비트해라. 네. 정말 투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까지 여러분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경제전문 고란 기자, 사이트 이름이 뭐라고요? 알고란입니다. 알고란도 여러분 자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